레슨 세 번째. 자, 모르겠고요. 이것도 모르겠네요. 모르겠고요. 다 몰라. 빠자문의 부정형. 이제 빠를 부정하는 말들을 배울 건가 봐요. 시작. 我没把自行车弄丢。我没把没把한 거죠? 把。把 so 没把하면은 발생하지 않았다. so 我没把手机弄丢弄丢하면 잃어버리다? 근데 아까 단어가 따로따로였는데. 하여튼 뭐라고 순서대로 나안 그랬어 자전거를 나안 목적어 자전거를 이게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너 먼저 볼게요. 弄, 행하다, 만들다. 丢, 띄우, 행하지 않았어, 잃어버리는 거. 말이 조금 우리말 정서랑 이제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지죠? 我没把自行车 弄丢. 나안 그랬어, 자전거를 만들도록 잃어버리게. 뭐, 자전거를 잃어버리지 않았단 말인데, 그 직역이 점점 어려워지죠? 我没把自行车 弄丢. 他没把手机弄丢。 他没把手机弄丢。그는 안 그래서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거. 丢。띄우, 잃어버리다 뜻이네요. 띄우. 어디서 어떻게 한자가 왔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지금. 띄우. 지금 보면은 이게 갈 것자 취 있잖아, 취. 그거 여기다 머리 하나만 딱 씌운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가긴 간 건데. 이렇게 머리를 씌웠어, 머리를. 그래서 어떻게 갔는지 모르는 거야. 어떻게 갔는지 모르니까 이제 잃어버리다. 아시죠? 억지예요. 억지로 그냥 외운 거예요. 别把钱包弄坏。 别把钱包弄坏，弄坏，坏。坏。망가지다. 땅이 아니게 된 거죠. 땅이 아니게 돼서 망가지다. 그래서 지갑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그 말인가요? 거리를 둬라, 목적어 지갑을 만들도록 망가뜨리지 마라. 别把钱包弄坏，弄坏。我没把电脑弄丢。 我没把电脑弄丢。那컴퓨터안잃어버렸단얘기죠？我没把였죠？我没把电脑弄丢。물론어떻게순서대로나안 그랬다？ 목적어죠. 목적어 컴퓨터를 이거 어렵다. 이렇게 그냥 묶어서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거든요. 영어로 치자면 이제 make이죠. make인데 이거 어렵다. 잃어버리지 않았다. 我没把电脑弄丢。 我没把电脑 弄丢. 망가지다. 坏。 坏. 이제 여기에 이제 성조가 없죠? 여기 성조가 없고 얘도 성조가 없기 때문에 아에 되게 힘을 써야 돼요. Why? 이런 식으로. Why? 망가지다. Why? Why? 계속 Why만 가르친대? 땅이 아니게 됐다. 땅이 아니게 됐다. 망가졌다. 땅이 아니다. 망가졌다. 客户没把合同弄丢。 고객님이 안 그랬어. 목적어 계약서를 잃어버리는 거. 말 되겠죠? 我没把钱弄坏 하면 돼. 나는 안 그랬어. 목적어 돈을 망가뜨리는 거. 이렇게 되겠죠? 我没把钱弄丢。 예, 어려워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어순 감각에 익숙해졌고, 이제 이게 봤을 때 무슨 뜻인지, 알만하다 이러면은, 이제 굳이 직역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我没把自行车弄丢。 我没把自行车弄丢. 나안 그랬어. 목적어 자전거를 弄丢. 잃어버리는 거. 행하는 거 잃어버리도록. 그래서 직역하면 이제 말이 점점 뭔가 복잡하고 우리말 정서랑 안 맞으니까 이제 점점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세트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게 방법이 돼요. 그럴 때는 묶어서 그냥 한 번에 이해하는 거. 나안 그랬어 자전거를 잃어버리는 거. 我没把自行车弄丢.
예전에 제가 일본어 공부할 때도, 되게 복잡하고 이상한 문법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나케레바, 나라나이, 나라나이.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직역하면은, 하지 않으면 안 돼. 이 말이에요. 근데, 타베, 이제, 시는 지워지고, 타베나케레바, 나라나이. 먹지 않으면 안 돼. 먹지 않으면 안 돼. 우리말에서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은, 뭐, 더 짧게 말하면, 먹어야 돼. 라는 말이 된 거죠. 먹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이제 직역으로 알려줬다가, 그냥 최종적으로, 뭐, 해야 돼. 라는 뜻으로 되게 돼요. 먹어야 돼. 뭐, 마셔야 돼. 봐야 돼. 나케레바 나라나이. 근데 이게 표현이 일본어에서 뭐 해야 돼라는 표현이 이거 말고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엄청 많이 말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일본어 그 특유의 이제 돌려 말하는 걸 되게 즐겨 쓰거든요. 일본어에서는. 그래서 낙뭐 이제 짧게 표현하면은 타베루 베키다 뭐 이런 식으로 타베루 베시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말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나케레바 나라나이를 더 많이 써요. 훨씬 많이 써요.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이걸 직역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하지 않으면 일일이 그때마다 올 때마다 하지 않으면 안 돼. 하지 않으면 안 되라고 직역하기 어려워지니까 그냥 다음부터는 그거를 시나케레바 나라나이 이쪽을 그냥 해야 돼. 해야 돼. 이걸로 짧게 처리한다고요. 직역을 하면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넘어갑니다. 와 메이반 농 와더까오. 아니 이제 농 얘기죠. 와 메이반 와더까오 농띠오. 나안 그랬어? 목적어 나에게 잃어버리는 거. 我没把我的狗弄丢。직역하면 이제 행하다 잃어버리는 거 이렇게 되죠. 말이 이제 정서상은 되게 안 맞죠. 넘어갑시다. 弄。No. 행하다 만들다. 위에 왕자가 있고 밑에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있는 게. 왕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왕이 젓가락을 뽑죠. 네, 죄송합니다. 행하다 만들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비에가 있구나. 비에바 허통 나게이 커후. 밑에 게 되겠죠? 거리를 둬라 목적어 계약서를 건네주는 거 고객한테. 别把合同拿给客户。 비에바 허통 나게이 커후. 비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걸 거리를 둬라라고 하는데 이것도 거의 이제 이거 해석을 보면은 거의 하지 마라 수준이죠. 이게 지금 하지 마라. 하지 마, 계약서를 건네주는 거, 고객한테. 이렇게 말이 되겠죠? 我没把礼物弄坏。이 말이죠? 이 말이죠? 坏. 我没把礼物弄坏。 我没把刘弄坏。이 발음이 부드럽게 넘어가죠? 刘弄。我没把刘弄坏。别把名片放在这里。 자, 하지 마요. 목적어 명함을 두는 거, 여기에. 别把名片放在这里。 지금 바로 계속 연습하니까 원래 문법을 까먹을 것 같아 지금. 아, 나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我没把钱包弄丢겠죠? 이 말이고 我没把钱包弄坏。나안 그랬어? 지갑을 망가뜨리는 거. 我没弄은 말이 이상하고 我没弄 말이 이상하고 我没把钱包弄丢。말 되나? 이거 말 되는 건가? 바를 썼기 때문에 아마 말이 이상하겠죠? 자, 비에 하지 마세요. 비에 먼저 쓰고 비에 바 뒤에 나오 농 화이 이렇게 되겠죠? 비에 别바 把, 电脑。 电脑 여기서도 띠엔 하고 아에서 쭉 떨어져요. 띠엔 나오 성조를 주는 곳에 힘을 딱 줘야 돼요. 그 병음을. 띠에바 띠엔 나오 농 화이.
합니다. 别把电脑弄坏. 别把电脑别把 여기도 그래서 이게 비애가 아니고 비애라고 하면 안 되고 비애라고 해서 애를 더 끌어야 돼요. 비애하고 别把电脑弄坏 坏 여기도 후아이가 아니고 후아이가 아니고 좀 뭐라고 해야 돼? 후아 후아 이렇게 해야 돼. 후아를 쭉 끌고 끝에 가서 이 하는 거죠. 别把手机弄坏. 거리둬라 핸드폰 망가뜨리는 거. 하지마 핸드폰 망가뜨리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굳이 직역하면 거리둬라 목적어 핸드폰을 만들도록 망가뜨리는 거. 别把手机弄坏. 너무 끌었나 보다. 别把手机弄坏. 약간 그 뭐지? 말 소리를 한칸 안에 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소리를 한칸 안에 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벗어나거나 모자르면 성조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이 앱 얘기고. 하여튼 넘어갑시다. 我们没把文件弄丢。말 되겠죠? 我们没把文件弄丢。네, 지금 통과.